맞아. 이거 반갑 그만 반갑습니다. 성적 만들어내야죠. 다시 한번 이용돼. 말하지 않아도 뭔가를 어디로 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고. 자, 앞선에서 유연성. 네, 좋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요. 성형이 이제 후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파워적인 부분이 좋아서 상대들도 좀 위압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멘탈적으로 항상 흔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집중력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고요. 저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용대가 이제 그 언제든지 게임을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좀 생기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게임에 임했던 것이 잘 맞았던 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좀 많이 배웠어요. 어느 정도 믿냐고요? 와이프만큼은 아니지만 와이프의 버금가게. 와이프보다는 안 믿겠다고 하죠. 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에서는 저를 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트 안에 와이프니까. So this is where I think the Koreans are good. Look at that. Look how many of them. This is so good. This is where they're so good. They cover one another so well. Oh. 이제 용대 같은 경우가 이제 좋다고 하거나 먹고 싶다는 거를 말을 하면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게 광범위해요. 다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맞춰가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용대가 좋아하는 거는 웬만한 건 제가 다 저도 좋아하는 거라서. 그 게임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거의 운동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요? 네, 아무래도 뭐 네, 이성에 대해서 형이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입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시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진짜 그 형수님보다 저랑 방을 더 많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있는데 그냥 방 쓰다 보면은 워낙에 조용하고 그러다 보면 편안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맞는 것 같고. 신발 때문에 아픈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지 이거다. 네. 이거 한번 신어봐.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 옆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괜찮은데 새 신발 신어봐. 대한 배드민턴 협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대 김기정 선수가 약물 검사에 관련한 절차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자격정지 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로 있어서 이제 테니스 선수에 못 들어오게 되고 밖에서 훈련하고 있었는데 종종 연락은 가끔씩 하면서 형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 조언을 하고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용대가 이제 밖에 있고 심적으로만으로도 좀 많이 힘들 텐데 푹 놀다가 푹 쉬다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채우자는 마음으로 좀 더 평소보다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잘 이겨냈구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드는 것 같아요. 덕담? 네? 마주보는 게 잘못 봐요. 마주보는 게 되게 다 편집돼서 나가더라고요. 뭐라 해야지? 이거 되게 안 좋아해요. 방송에서 되게 안 좋아해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바로 코앞인데
이제는 이제 부상 조심하고 그렇게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준비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많은 대회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을 많이 보완하고 해서 꼭 리오 올림픽에서 좀 좋은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